오늘 어떤 간증 4.27의 그 주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알거나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께 기도하는 데는 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길이 몇 시간을 기도하는지 그 길이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상태도 기도하는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는 뜻은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뜻이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경이 자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사 기도했다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때는 좀 피곤해서 조금 늦잠을 자거나 해서 뭐 6시나 7시에 일어났을 때 해가 뭐 뜨기 시작했을 때는 기도 능력이 좀 떨어진 걸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 4시에 기도가 모든 기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새벽 4시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 마귀 사탄이 틈을 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새벽 4시에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100% 맞아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기도의 응답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는 마귀들이 와서 기도의 응답에 방해를 치고 헛소리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 새벽 시간은 그날의 하루 첫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 미명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다고 그리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십자가 매달리시 전날 기도죠.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했다는 그 시간은 새벽 기도를 했다는 뜻이고 물론 다른 새벽 기도나 또 아침 기도나 낮 기도나 저녁 기도나 철야 기도와 다 기도마다 약간 성격이 달라요. 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했다고 또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중에서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우리가 기도꾼들이 만약에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금식하고 산에 오릅니다. 그래 산기도를 했다는 뜻이고 산기도는 굉장히 마지막에 하는 기도죠. 금식하고 산에 가면은 능력 있는 사람 거의 100% 나는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치, 99%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일반 기도가 아니라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를 하되, 주님께서 뭐,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저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혼신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표적 인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의 길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기도 시간은 그 일반 성도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하면 일반 성도는 어제 갖고 있던 영성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을 해야 영성이 좀 그 더 발전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어제 거 떨어먹지 않는 정도가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의 기도는 성도들하고 같은 한 시간 기도하면 절대 그 점점 갈수록 능력도 저하되고 영성도 떨어지고 그 강제성이 올라설 수 없죠. 한 시간 성도와 같은 양의 기도를 주의 종이 한다면은 그 머지않아 그 강제성이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시간은 3시간 이상 돼야 돼요. 만약에 주의 종이 3시간을 기도했다 하면은 그건 어제하고 별로 달라질 것 없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지요. 저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8시간을 평소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 끝나면 산기도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낮 기도를 해요. 낮에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전부하면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산기도를 또 오전 산기도 그러면 또 오후에 또 가서 산기도 합니다. 염소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온 식구들이 또 저녁 기도를 해요. 낮 기도하고 저녁 기도는 온 식구들이 다 참석하죠. 낮에는 예배를 보고 저녁은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심할 때는 7-8시간 넘어버릴 때도 있지만 기본으로 7시간에 대해서 8시간 기도를 하죠. 그래서 다운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도 매우 중요하고 아침, 점심, 저녁, 철야 기도가 또 달라요. 아침 기도가 굉장히 거룩해서 거기서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기도는 그날의 중간 부분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의 일이 다 아무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런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하루를 맞이하면서 또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참, 저녁을 또 충분히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잠들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저녁 기도로 또 불을 붙여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철야 기도는 대개 이제 뭐 11시,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가 철야 기도에 속한데, 이 철야 기도는요, 영성을 높여줘요. 마귀 사탄과 귀신을 쫓는 데 굉장한 강한 능력을 갖게 되죠. 새벽 기도가 거룩한 기도라고 치면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류하는 거룩한 기도라고 치면은 새벽 기도는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요. 철야 기도에서. 그래서 철야 기도를 우리는 기도 시간이 없어서 철야 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졸졸졸졸 따라오더라고요. 벌써 귀신 들린 자들은 자기를 치유할 사람 알아요. 그래서 참 이 기도 시간도 길이도 중요하지만 아침 새벽에 하는 새벽 4시에 하느냐 아침 7시 8시 하느냐 난 12시 하느냐 저녁 7시 하느냐 또 새벽에 1시나 2시에 마귀가 강력할 때 이럴 때 했을 때는 마귀 쫓는 강한 권세가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로 아침 기도나 새벽 기도는 마귀가 틈타지 않은 가장 견고한 기도고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건 거의 새벽 기도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만나는 건 100%죠. 마귀가 득세하는 밤 12시에서 새벽 1시까지는 영적 능력을 키우는데 영적 싸움이 강하죠. 거기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귀 사탄을 죽이는 권세나 귀신 쫓는 능력을 많이 철야 기도에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평신도는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해야 되고 주의종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해야 현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더 영성을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면 한 5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기도의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절대 절망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그냥 드리는 기도. 들어주시면 되고 안 들으시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그거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통한 기도, 의에 굶주린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공중에 권세 잡는 그 마귀 사탄들이 중간에서 다 잘라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뭐 금방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하나님 나를 좀 그 빨리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도 모르고 공중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것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초신자 때는 방언 기도를 하고 자기가 그걸 제어할 수 없어서 막 무서워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도 막 그 방언 기도를 두려워하게 되죠.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들어서고 방언 기도를 하려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태여 방언 기도에 목매지 말고 랄라 방언을 하면 됩니다. 랄라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늘 울어보고 랄랄랄랄랄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공중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랄라 방언으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 대화가 되고 마귀 사탄이 공중에서 권세 잡는 마귀 사탄이 방해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구태여 그리고 랄라 방언이 모든 기독군들 중에서는 랄라 방언이 가장 은혜롭다고 그렇게 다들 정평이 나 있어요. 랄라 방언이 그냥 괜히 겉멋들여서 막 뭐 이런 방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혀를 움직여서 스스로 이렇게 그 하시는 방언이 아닐 바에는 랄라 방언이 오히려 순수한 방언일 수 있어요. 랄라 방언을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이 혀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방언을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방언이 필요해서 방언을 하려니까 안 나온다 했을 때는 구태여 그 방언을 그 아주 랄라 방언을 저기 했을 때 이제 랄라 방언하면서 하나님이 또 성령님께서 그 또 방언을 터뜨리게 하면 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공중 권세 잡는 마귀가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가로채가지고 상달되지 못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드는데 필요한 거예요. 방언. 이때는 이제 랄라 방언을 하면 되고, 이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 전화인 방언 기도예요. 직통적으로. 그래서 랄라 방언을 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운영하셔서 개인이 혀를 제어할 수 없어 초신자 때는 처음 방언을 접하고 두려워서 중지하려고 해도 중지도 안 되죠,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또 자기가 또 다시 방언을 내 중요성을 알고 하려고 할 때 또 안 나왔을 때는 랄라 방언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입니다. 그냥 기도만 씩 해놓고 그냥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기도 절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껏 기도해놓고 그냥 일어서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드리는 사람한테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면은 언제나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하실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습관화되면은요 뭐 운전할 때도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또 들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여행 중에나 어딜 가든지 걸어가든지 누워 있든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면 기도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제 2부를 하겠습니다. 간증으로.